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종 비티크입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는 마감, 발열, 배터리 소모 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드웨어 설계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 애플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업데이트가 있으니 바로 macOS 소노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오전 2시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현재 14.1 베타 버전까지 배포된 상황입니다. macOS의 네이밍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지명을 차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macOS 버전 중 하나인 요세미티 역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소노마는 샌프란시스코 북쪽 소노마밸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애플 메뉴에 가서 시스템 설정을 눌러주세요. 일반 탭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옆에 있는 i 표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옵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macOS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해당 옵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만약 업데이트 확인만 활성화시켜 놓으면 최신 업데이트가 올라온 것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OS 소노마와 호환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이후 iMac 프로, 2018년 이후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 2018년 이후 아이맥, 맥 프로, 그리고 2022년 이후 맥 스튜디오입니다.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 M2 칩이 탑재된 모델이라면 문제없이 최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를 받기 전에 주의할 부분이 있으니 일부 앱에 대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문제없이 구동되는 앱도 소노마 업데이트 후 실행이 되지 않거나 버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프로그램이라면 호환성 문제가 없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면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 용량이 약 8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량 확보가 되었는지 체크 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acOS 소노마의 핵심 변화 10가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공화면 보호기. 애플 TV의 최고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에어리얼 스크린 세이버, 즉 항공화면 보호기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장대한 광경이 담긴 화면 보호기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데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acOS 소노마에서 기본 데스크탑 배경화면으로 제공 됩니다. 심지어 로그인 시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또한 화면 보호기로 보기, 모든 공간에서 보기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 하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던 점은 32:9 화면 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에서도 항공화면 보호기를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49인치 OLED 모니터에 꽉 들어찬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멍하게 바라볼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배경화면은 소노마의 지평선입니다. 풍경 테마를 보면 소노마의 지평선 외에도 주요 랜드마크의 특징을 담아 서서히 움직이는 화면 보호기 제공합니다. 마치 간접적으로 세계여행을 하면서 힐링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화면 또한 하단에 있는 항공사진 서플을 이용하면 풍경, 도시 풍경, 수중 및 지구 등 테마별로 화면 보호기를 순환할 수 있으니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위젯. 이제 macOS에서도 iOS처럼 위젯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현재 날짜 부분을 누르면 알림 센터가 뜨게 됩니다. 위젯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옮기면 되는데 위젯을 이동할 때는 현재 작업 중인 창이 사라지고 배경화면만 온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데스크탑에 가면 위젯이 옮겨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싶다면 위젯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우측 버튼을 눌러 위젯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macOS와 동일 계정 사용자의 아이폰이 근처에 있거나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상에 있으면 아이폰에 있는 위젯이 바로 뜨게 되고 맥 데스크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애플의 연동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 화상 대화. 애플 실리콘에 탑재된 맥 기기에 한해 페이스타임이나 서드파티의 화상대화 앱에서 화상을 공유할 때 발표자 오버레이 기능으로 사용자를 전면 중앙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중에 하트, 풍선, 색종이 조각 등의 3D 효과를 더하여 다채로운 반응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제스처만으로 이를 활성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단 애플 실리콘에 탑재된 맥기기와 아이폰 12 이후 모델의 연속성 카메라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파리 브라우저. 브라우징을 직장 및 개인 등 주제로 분류 가능해졌습니다. 사용자의 방문 기록, 쿠키, 확장 프로그램, 즐겨찾기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독의 아이콘을 추가하여 빠르게 접근하고 간소화된 도구 막대로 손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이 강화되어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 보호 브라우징 윈도우를 잠그고 알리진 트래커가 해당 윈도우의 웹페이지에 노드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하며 심지어 UR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추적 요소를 제거해줍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iOS와 iPadOS의 라이브 스티커가 macOS로 동기화되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사용자가 만든 라이브 스티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키워드, 콘텐츠 유형 등의 검색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essage 말풍선을 쓸어 넘기면 인라인으로 답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모드. CPU 및 GPU에 게임을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더욱 일정한 프레임률을 제공하고 무선 컨트롤러 및 에어팟의 지연 시간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게임을 창 모드가 아닌 전체 화면에서 실행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측 상단에 게임 모드가 실행 중이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 모드는 애플 실리콘에 탑재된 맥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키보드. 사용자의 음성과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받아쓰기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에어팟 프로 2세대. 적응용 오디오가 사용자 환경 조건에 따라 주변의 허용 모드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동적으로 조화시켜 소음 제어 경험을 매끄럽게 맞춤 조절하는 새로운 청취 모드를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음량이 사용자의 청취 환경 및 선호 사항을 바탕으로 미디어의 음량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경 소음을 감소시켜 사용자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전해줍니다. 통화 중에 에어팟 몸통 또는 에어팟 맥스의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 마이크 소리를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에어팟의 자동 전환 기능이 향상되어 이제 맥에서 최대 2배 빠르게 감지해줍니다. 단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펌웨어가 설치된 에어팟 프로 2세대 또는 에어팟 맥스에서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 보호. 민감한 콘텐츠 경고를 통해 사용자가 메시지 앱에서 예기치 않게 민감한 이미지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이 확대되어 이제 메시지 및 시스템 사진 선택기 앱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주고받을 때 신체 노출이 포함되는지 감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전체 사진 보관함 또는 캘린더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도 공유할 사진을 선택하고 캘린더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M2 맥북 에어 배터리 최적화. M2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에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상태 관리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성능이 장기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다고 하니 배터리 수명이 좀 더 좋아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맥OS 소노마 달라진 점 중에서 대표적인 변화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저 비티크 개인적으로는 항공화면 보호기와 게임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 버전에 비해 버그도 많지 않고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만큼 이번 업데이트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판올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 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